안녕하세요. 피해에서 촬영하러 온 하은입니다. 오늘 수술을 뭐 하기로 했어요? 저 코랑 윤곽이랑 가슴 음막이로 했습니다. 윤곽은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. 아, 윤곽은 진짜 해야 되는 이유가 제 턱이 여기가 좀 네모네요. 그거 하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? 네모나고 광대가 조금 있어요. 그냥 해야 돼요. 네? 그냥 해야 돼요. 여름에 비키니를 입고 싶어서. 지난번에 검사를 했는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. 아, 맞아. 가슴에 종양 같은 게 있어서. 만모통 수술이라고 혹 같은 거를 제거하는 수술을 같이 한대요. 가슴 수술을 생각한 김에 했는데 와, 그걸 찾아낸 딱 잘 됐죠. 와. 병원 올라가 보겠습니다. 짠! 짠! 옷 갈아입었어요. 화장 지우시면 돼요. 아, 지우기 싫은데. 아, 이거 화장 지워지면 충격적인데? 저 이제 지우면 깜짝 놀랄걸요. 3, 2, 1. 끝나고 나서 일주일 차이가 네. 너무 많이 놀라실 필요는 없고 좋아 보이지 않은 형체가 있어요. 이거는 요번에 할 때 같이 떼면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흉도 더 안 내도 되고 같이 함으로써 전신 마취하니까 아픈 것도 덜할 거고 걱정하지 마세요. 옛날에 막 궁양이 있으면 떨어지면 막 가는 후회도 그러잖아요. 사이즈가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. 예를 들면 1cm 정도는 모양 자체가 크게 변화가 없거든요. 근데 이제 크면 클수록 모양이 움푹 패이거나 이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죠. 근데 지금은 0.8cm밖에 안 되기도 하니까 아마 그런 모양 변형이나 이런 건 별로 없을 거예요. 좀 크게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었고 그럴 때 왼쪽이 조금 더 커서 사이즈를 한 단계 정도는 좀 차이 둬야 될 것 같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. 만모통 그것도 네. 하잖아요. 네. 그것도 포함됐는데 왼쪽에서 네. 떼잖아요. 근데 보통 이제 혹이 되게 조그맣거든요. 0.8cm라고 네, 그래서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거 뗀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크게 볼륨의 차이가 이제 나는 거는 아니라서요. 네. 조금 뉴드 사이 거리가 조금 멋진 편이에요. 근데 이제 볼륨이 생겨가면은 좀 더 괜찮아질 거예요. 결계는 밑선으로 이제 하게 될 거고요. 아래쪽으로 한 3에서 3.5cm 정도 절개 들어가는데 생각하시면 돼요. 사이즈는 그래서 그때 이쪽에 이제 한 375, 여기 350을 넣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도 수술 중에 사이저라는 거를 또 넣어봐요. 근데 너무 조금 무리다 싶으면 한 단계 정도는 낮게 들어갈 수도 있긴 해요. 그래서 그거는 제가 수술방에서 보고 이제 결정하는 걸로 할게요. 그게 잘 해드릴게요.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? 그냥 크게 그냥 크게. 네, 알겠습니다. 전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볼륨감은 괜찮아요. 좀 넣어야 된다 생각했는데 뒤로. 살짝 넣고 싶다. 살짝 넣고 싶다? 그래요, 조금만. 모양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이건 취향 차이라고 보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경우 웃거나 하면 되게 많이 나와 보이는 경우도 있고. 맞아요. 그렇죠? 그게 싫으실 수 있어서 살짝 뒤로 넣고 힐러를 빼고 나니까 비대칭 같은 건 조금 더 보여요. 그렇죠? 그런 거는 조금 더 신경 쓰고 맞출 거예요. 이제 이쪽 왼쪽이 좀 크니까 왼쪽을 조금 더 줄이는 방향으로 갈 거고요. 길이는 필러를 녹였는데도 좀 긴 느낌이 있네요. 네, 좀 턱 좀 짧았으면 좋겠어요. 네, 조금 더 길이 살짝 줄이고 턱도 좀 줄여서 조금 더 슬림한 느낌도 들게 할 거예요. 광대는 뭐 수술할 수 있는 안전한에서 최대한 넣어서 최대한 매끈하고 이제 폭이 좁아지게 할 거거든요. 광대는 그렇게 할 거고 턱이라든지 이런 느낌은 이제 보여주신 사진처럼. 네. 잘해드릴게요. 매부리 확 드러나네요. 매부리 기준으로 미간하고 매부리 아래쪽에 움푹 들어가 있어서 울퉁불퉁하거든요. 매부리 좀 다듬고 비주가 내려와서 처져 보이는 거 머리 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서 포크시 처진 거를 해결을 하는 걸로 연골 이식할 거고 코 안에 있는 비중격 연골 먼저 쓸 겁니다. 우리가 할 때 필러 맞았을 때만큼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. 2mm 정도? 궁금하신 부분? 예쁘게 해주세요. 수술 받으러 갈게요. 생각보다 붓기 많지 않아. 가슴은 뭔가 벌써 볼륨이 생겼죠? 만족스러워요? 가슴 크기 아까 같잖아. 오케이? 뭐 C라는 의미인가? C가 훨씬 넘을 것 같은데. 이렇게 갈게요. 인사해주세요. 인사해서 왔어요. 한지 6주차 됐습니다. 코, 윤곽, 가슴 했고요. 이제 얼굴은 붓기가 많이 빠진 것 같아요. 코는 다 거의 빠진 것 같고 옛날에 이쪽에서 보면 매부리가 좀 많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진 것 같아서 진짜 만족 중이고 처음에는 이제 보조개가 안 들어가가지고 뭐 없어진 건가 되게 걱정했는데 붓기더라고요. 이거 빼고는 정말 만족 중입니다. 완전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서 정말 최고.